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노션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난 뒤에 처음에 나오는 요 메인 화면들을 한번 살펴보고 간단한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하고는 좀 여러분들이 화면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좀 일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프라이빗하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뭐 이제 쉐어드, 이런, 그런, 이렇게 네이밍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은 이제 쉐어드 쪽에서 저희 블로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회사 공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공간에 저희 이제 스케줄 이런 것들을 좀 표를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 블로그나 뭐 기타 이런 것들 할 때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쉐어라고 있습니다. 요 쉐어 쪽을 클릭하시면은 그래서 퍼블릭 어세스를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각각 페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프라이빗 이 공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쪽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무작정 어차피 요거는 이제 템플릿으로 정해놓은 이제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번 공간이 공유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쉐어드를 클릭하고 퍼블릭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한테 요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요 페이지 딱 하나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나의 홈페이지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얘기했듯이 이 쉐어드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 유튜브 뭐 인프론 강의 리스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놨죠. 페이지별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팀을 한번 제가 쉐어드에서 S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 리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커멘트까지 달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릭 그 프라이빗 환경 같은 경우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권한들이 있는 거죠. 세 가지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얼로우 서치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구글이나 그런 곳에서가 서치 엔진을 해서 검색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이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이제 긁어와서 이제 구글 엔진에다 검색에다가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던 뭐 썼던 문구들이나 그런 걸로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 쪽으로 홈페이지처럼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SS 권한을 나중에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권한이지만은, 이 블로그를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같이 팀 블로그 형식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퍼슨을 인바이트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캔 리드를 하고 난 뒤에 카피 페이지 링크를 하시면은 그 페이지가 링크가 됩니다. 그냥 닫아지는 것 같지만은 다른 쪽으로 이제 제가 파이어폭스로 여셔가지고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팀 홈의 페이지 번호예요. 페이지 번호입니다. 굉장히 좀 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나중에 도메인으로 여러분들이 링크를 거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만의 이렇게 팀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샵이라고 하면은 이게 도메인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도메인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부분이요. 요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풀 위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스몰 테스트를 사용할 것이냐, 작은 테스트를 사용하면은 요게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그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가 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지원되는 텍스트 형식이요. 보러 여기 보면 스타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타일대로 요세 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몰 텍스트냐 큰 텍스트냐 이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위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지에 요거를 전체를 조금 이렇게 늘려 가지고 사용하냐라는 겁니다.
늘려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보안 프로젝트 포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화면 상에 보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작게 들어와 있죠. 요만큼 안에서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거는 요렇게 들어와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팀에서 여기서 풀 위스로 바꾸면은 바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바뀌죠. 이게 바로 이제 녹스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그 코딩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에디터의 플러그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라이브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녹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바로 편집한 것들이 바로 바뀌어요. 정말로요. 거의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확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요 정도까지, 요런 수준들까지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사실 요것도 그냥 저는 기본적인 글씨체로 사용을 하고요. 요것만 이제 늘렸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좀 줄였다가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요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와이드 형식으로. 그래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줄여볼까요?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똑같이 지금 쉐어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프로퍼티즈 들어가서, 이렇게 쭉 작게 줄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형태밖에, 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네, 두 개씩이요. 모바일로는 어차피 한 페이지식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요.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컴퓨터에서는 좀 와이드하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크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운영한, 어떤 페이지들을 운영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 부분, 우리가 와이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들, 이런 것들 좀 몇 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이 쉐어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설정 부분, 요 메인 페이지의 다른 설정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